안녕하세요. 진무와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부천 소사본동에 나와 있고요. 10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9층, 10층은 합법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층에 방 4개짜리 현장이 있고 그 밑으로는 방 3개짜리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일렬 주차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1호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이 상당히 크고요. 신발칸이 키 큰 장으로 6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신 거울도 한 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전실이 깁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고요. 내부 바닥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이고요. 거실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6인용 소파까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폭은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인용 소파 배치 가능하고요. 아트월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주방 공간이고요. 이쪽은 양문형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되어 있네요. 이 집의 특징이 주방 뒤에 커다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큰 방을 보도록 할게요. 큰 방 사이즈 3m60, 3m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앞쪽에 화장대와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큰 장으로 4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별도의 키 큰 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도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 있네요. 주방 옆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주방 옆 두 번째 방, 방폭 2m50, 2m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방폭 3m20, 2m60, 작지 않은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 폭이 상당히 좋은데요. 안쪽에 샤워부스 큼지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기와 변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은 소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굉장히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을 원하시는 분이나 역세권을 원하시는 분들 이 집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